자, 이번 라운드 출연자들 다 나오세요. 점수 보겠습니다. 네, 정유리 씨, 신성원 씨, 김태선 씨, 이예슬 씨, 조용배 씨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심사위원 선생님들 참 고생하셨어요. 근데 왜 아모르는 왜 심사하셨어요? 표정들이? 자, 여러분 박수로 좀 맞아주시겠습니까? 예, 어서 나오세요. 이쪽으로 서주시고요. 예. 아, 1라운드에서는 533점으로 신나라 씨가 진출을 네. 했고요. 자, 이번에는 이분들끼리만 경쟁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분들 중에 최고점이 나와야 또 본선에 가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정유리 씨, 성가분 6번인데, 첫 번째 점수가 중요하거든요. 몇 점 정도 예상하십니까? 뭐, 크게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냥 넘어갈까요? 넘어가죠, 뭐. 넘어갈까요? 크게 바라지 않아요. 560점? 뭐, 이 정도? 자, 그래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유리 네. 씨의 점수! 몇 점일까요? 자, 일단 1라운드에서 533점이 최고점이었고요. 자, 정유리 씨. 501점. 오, 박수 주시겠어요? 조금 아쉽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네, 그래요. 자, 참가원의 7번 네. 신서원님 아버지란 곡을 불러주셨고요. 네, 네. 마이크. 예. 좀 전에, 네. 네. 501점 넘. 네. 자, 우리 네. 마이크가 겹치네요. 좀 조정해 주시고요. 자, 신성훈 씨, 현재까지 501점이 1인데 뭐 쉽게 넘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까 다 잘하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아까 아버지 부르실 때 굉장히 애절하게 부르시더니 갑자기 잘 모르겠어요. 애교? 그러게요. 자, 과연 참가번호 7번 신성훈 씨 점수는 몇 점일까요? 공개합니다! 자, 과연 501점을 넘을 것인가? 자, 과연 512점! 감사합니다. 지금 진출된 거나 똑같아요, 그죠? 네, 현재까지 1위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예. 자, 계속해서 네, 김세선 씨 비상이라는 거 불러주셨고요. 만족하십니까, 본인의 노래? 저는 이런 무대에 오늘 설 수 있어서 되게 좋고 저한테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서 만족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참 훈남이세요. 훈훈한 미소. 그러게요. 네. 결과에 상관없이 인생에서 꼭 비상하시기를 바라면서 네. 김태선 씨가 512점 넘을지 확인해 봅니다. 점수 주세요. 자, 과연 512점 넘을 522점. 이야, 지금 공교롭게도 네? 약간 10점씩 올라가고 있어요. 10점씩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네, 현재 이렇게, 지금 김태선 씨가 1위입니다. 자, 계속 선거로 9번 이예슬 씨. 낭만에 대하여 또 만만치 않은 실력자셨죠. 깜짝 놀랐어요. 감사합니다. 어쩜 그렇게 그런 필이 나온지 깜짝 놀랐어요. 저희 김선모 씨랑 둘이 감탄하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분이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노래를. 아니, 여러분 그 팜플렛 한번 보세요. 거기에는 정말 앳된 표정의 이예슬 씨인데 노래할 때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혹시 올라 무대 전에 한잔 하셨어요? 하고 싶었지만 아니 물 한 잔. 아, 그래, 좋은 의미로 네, 물 많이 마셨습니다. 그래요. 네. 자, 522점 넘을까요? 이예슬 씨 어떠세요? 넘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요. 자, 그렇다면 점수 보겠습니다. 이예슬 씨의 점수를 공개해 주세요. 저 과연 522점 넘을까요? 543점! 지금까지 최고 점수 나왔습니다.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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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짜릿해라. 떨려라. 지금 말이죠. 현재까지 압도적인 일이 선두인데 이따가 또 불러야 되거든요, 한 번 더. 네. 아직 그쵸? 한 번 남으셨어요, 또. 아, 그렇군요. 예, 우리 10번 조용배 씨. 죄송합니다. 지금 네. 굉장히 놀라셨어요, 지금. 흠집? 548점이라는 점수에 어떠세요, 지금? 기분 솔직하게? 슬프네요. 아, 슬퍼. 자신 없어요? 네? 넘을 자신 없어요? 아, 저는 잘했는데. 아, 잘했는데? 지금 모르니까요. 아, 그래요. 잘했는데 자신 없어서 슬픈 건가요? 아니면? 네, 점수 높아서 슬퍼요. 아, 점수가 높아서. 그래요, 그래요. 아, 그래요. 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요. 예. 자, 과연 조용배 씨가 548점 넘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대답이 아주, 넘어요. 넘어요. 아주 많지는 않아요. 조용배 씨 가족분들이 좀 대답해 주시고. 다섯 분. 어떡해. 자, 조용배 씨가 네. 과연 548점 넘을까요? 확인해 봅니다. 점수 주세요.
548점 넘을지. 오, 두구두구두구. 과연?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521점. 자, 이렇게 되면 2라운드 진 숫자는 참가번호 9번 낭만에 대한 이해설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해요? 제가 손 한번 이렇게. 예, 파이팅. 아, 전...